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68번째 시간 시편 89편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